형부가 아직도 언니 못 잊었나 보다. 좋아하는 꽃까지 기억했다 주는 거 보면. 아, 왜? 잠이 안 와? 어, 그러게. 오늘 밤 유난히 덥네. 언니 마음이 뜨거운 건 아니고? 까불고 있어. 아, 왜? 10년 동안 먹고 사느라고 꽃 같은 거 잊었다가 다시 남자한테 꽃 선물 받으니까 설렐만 하지 뭐. 어디가? 버리러 간다. 아유, 농담이야, 농담. 농담도 못해? 그래도 언니 많이 쿨해졌다. 옛날에는 형부 이름만 나와도 치를 떨었잖아.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이혼하고 10년 동안 혼자 세파에 시달리면서 사느라고 승질도 많이 죽었고. 정말이지, 사랑에 목숨 걸던 옛날의 오정이는 다 사라지고 이젠 재미 엄마만 남은 것 같아. 아이고, 서글픈 소리 좀 그만하셔. 언니 지금도 충분히 젊고 이쁘니까 자신감 가져. 누가 알아, 뒤늦게 근사한 로맨스 찾아올지. 괌 점쟁이도 그랬잖아. 하나의 사랑이 가고 또 다른 사랑이 온다고. 그래 언니, 이번에는 쌍큼한 연하랑 해봐라, 연하! 됐네요. 난 그런 열정 포기한 지 오래야. 정말 괜찮아? 눈만 봐도 언니랑 솔찬이 닮았군요. 식전 대바람부터 뭘 그렇게 중얼댔냐? 남이 보면 대굴박에 꽃 달라고 하겄네? 아버지,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슈? 전설의 고향처럼. 시방 뭔 소리여?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 그래요? 그럼 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쥬? 그랬지. 쌍둥이도 아니쥬? 물론이구먼. 이상하다. 그럼 그날 그 아줌니는 뭐랴? 언니랑 똑 닮았었는지. 뭔 소리여? 쩝대 피아노 방 갔을 때 언니랑 똑 닮은 아줌니하고 똑하니 마주쳤구먼요. 이 사진보단 솔찬이 사갔지만 쭈쭈가 요렇게 방댕이가 요런 게 엄청나게 찰방스러웠슈. 그럴 일은 없구먼. 네가 잘못 본 거니 깨. 그냥 밥이나 어여 먹어. 그래요? 틀림없이 이 얼굴인지. 예, 여보세요? 예, 언니 저 대문인데요. 뭐 좀 좋게 물어보려고요. 혹시 다른 애미 서울 산다는 말 못 들었슈? 기어요. 핏땡이 내던지고 30년기 치고서 무슨 낯짝으로 나타나가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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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셔요. 그려, 재우 입고 사는디 잘못 본 게 틀림없구만.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 오늘 재미 이혼하는 날이잖아. 더 이상 마음 다치지 않고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 엄마가 돼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게 기가 막히다. 언니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라. 오늘 중요한 수술 앞두고서. 입 조심해. 그렇게 불쑥불쑥 말하다가 재미한테 들킬라. 이젠 정말로 비밀 지켜야겠더냐. 수술집 도이가 형부라는 걸 알면 재미 기절할걸. 아휴, 이게 도대체 무슨 질긴 인연의 골이냐 진짜. 아휴.
판사 앞에서 확인만 받으면 이혼 끝이에요. 오늘 도장 찍으러 법원 가는 날이지. 엄마 정말 같이 안 가도 돼? 내가 뭐 애야. 뭐 좋은 일이라고 같이 가. 야, 그래. 네 엄마 너 이사시키려고 골병 들었어. 게다가 오늘 가슴... 그래 그래. 혼자서 씩씩하게 잘하고 와. 어? 저기 한서방 만나도 화내지 말고 울지도 말고. 우리가 이혼 선배로서 충고 안 하는데 야, 떨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휙 하고 험하게 끝난다? 예, 이혼 잘 끝내고 오겠습니다, 선배님들. 갈게. 아이고, 이 집은 완전 이혼녀 합숙소네, 합숙소야. 아이고. 좋은 꿈 꿨어? 좋은 꿈? 오늘 정식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잖아. 그동안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10분이면 충분하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확실하게 쪽내고 와. 아니, 저기 먼저 가. 나 재미하고 잠깐 좀 할 얘기가 있어서. 할 얘기라니? 아직도 무슨 얘기가 남았어? 신경 쓸 거 없어. 아니, 다 자기하고 애기를 위해서 좀 더 깔끔하게 끝내려는 것뿐이야. 한정수 씨,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재미 씨, 이번엔 본인이 분명하지요? 네, 맞아요. 형식이니까 묻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아이는 없고 이혼에 합의하셨지요? 네, 합의했습니다. 네, 저도요. 두 분 다 번복할 의사는 절대 없으시고요. 네. 물론이에요. 알겠어요. 이것으로 두 분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관할 주소지에 신고만 하면 남남입니다. 기뻐하셔요. 변호사님한테 이혼 맡기겠다고 한 아줌이들이 한 줄로 섰어요. 대박이에요. 왜요? 강재미 씨의 드라마틱한 이혼이 이 바닥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사무장님이 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군요. 아, 조음시롱. 이따 2시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0억짜리 위자료 사건. 아, 나 좀 그만 부려먹어요. 그 아줌마 때문에 피곤해서 작업 들어갈 거니까. 작업이요? 뭔 작업이요? 오빠. 왔어? 오빠 지금 사건 때문에 바쁘니까 잠깐 기다려. 네. 워메. 지지 배우리는 작업이구만. 대형 로펌이면 다야? 더는 못 참겠군. 김 변호사? 우린 당장 보전처분 들어갈 테니 그런 줄 알아요. 뭐요? 그래요, 당신 말대로 난 이 땅에 억압받는 여성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오빠. 거기 있었어? 미안. 오빠 원래 화 잘 안 내는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멋졌어요. 나갈까? 머리를 좀 식혀야겠어. 예슬이야!